네, 무쇠펜. 무쇠펜 샀어요. 아. 네, 이제 막 무거워서 손을 들 수 없고. 살 줄이 막 쭉쭉 올라간다. 그런 것들을 이제 미래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살자. 저는 친구랑 같이 산다고 하면은 꼭 그걸 물어봐요. 친구는 결혼 언제 한대? 아니, 우리 근데 우리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걔네는 애 언제 낳는데? 이렇게 물어봐. 저희는 집 세대주가 돌게임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동거인으로 가 있어요. 지분이 있어야지. 있는 집인데도. 그치. 국가에게 서운합니다. 그렇다. 예전에 혼자 살 때는 사실 대충 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소가 저의 친구. 지금은 같이 공간을 만들었고 그 공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 어때? 오케이 오케이 해야 사고 소중하게 꾸미고 있어요. 아직 텅 비어 있지만. 원룸에 당연히 다 다르죠. 도마, 칼, 냄비, 후라이팬. 자전거도 갖고 싶고 피아노도 갖고 싶은데 원룸에는 그런 걸 놓는 게 사치인 거예요. 그랬다가 원룸을 재계약을 하면서 4년을 살게 되니까 아 모르겠다 뭐 피아노인데 사 이러고 피아노를 사버린 거죠. 그런 게 좀 저한테 삶을 임시적인 거에서 그냥 아 뭐 좋아하는 거 해버려 모르겠어 지금 지금 당장 하자.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사회보장기금이 좀 쌓여서 시스템장이에요. 와, 네. 좋아요. 그날 진짜 드디어 행거 생활은 끝이다 이러면서 행거 드리고 그 다음에 무쇠펜 샀어요. 네, 이제 막 무거워서 손을 들 수 없고 막 쭉쭉 올라간다. 그런 것들을 이제 미래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살자. 지금 네. 내가 좀 더 좋은 거 해먹고. 저도 비슷해요. 왕자 행거랑 왜 소프시스라고 아, 소프시스. 되게 싸게 책상이랑 이런 거 만들어주는 데 있어요. 2만 원 막 이렇게. 네, 처음 방을 딱 해놓고 나니까 와 이거 다 하는데 30만 원 정도 드네. 근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는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치, 어느 그치. 순간에. 그때부터 한 번에 다 바꾼 게 아니라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거실 없으니까 나는 방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무심도 있어야 되고 독서도 하고 싶어. 그래서 뭔가 2층 침대 사서 밑에다가 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거 만들 이런 식으로 막 바꿨는데 바꾸는 과정에서 내가 집에 바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오래 함께할 책상을 찾았고 막 약간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혼수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아현동 가구 거리 한번 가본다. 거기서 킹 사이즈 베드를 사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해주신 두꺼운 솜이 이런 건 있으면 안 하나? 근데 그래가지고 마련한 그 신혼초 가구들 어떻게 되냐면 다 에스프레소 머신 먼지 쌓이고 어머니가 해준 소미물은 장에 들어가서 몇 년째 나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방치되는 되게 많은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그게 내 생활은 계속 변하는데 나에게 맞추지 않고 삶의 의뢰에 맞추는 게 얼마나 내 삶이랑 괴리가 생기는지. 제도로서의 결혼으로 한 번의 가족을 만드는 것과 그 신혼에 맞는 혼수 패키지와 가구 패키지가 있는 게 그게 또 개인의 삶들이랑 충돌하는 게 엄청 산화의 상징인 것 같아요. 지금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맞아. 지금 잘 살아야 내일도 잘 살아요. 제가 저번에 살던 집에서 임시로 같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 집이 큰 방이 하나가 있고 작은 방이 두 개가 있는 곳이었는데 저는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큰 방을 썼단 말이에요. 두 명이 같이 들어왔는데 두 분은 작은 방을 썼어요. 문도 제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미닫이 문이고 소음도 차단이 안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생각 조금 했었어. 아, 왜 큰 방을 하나만 만들어놨을까? 아, 이게 되게 권력 구조구나. 그쵸. 엄마랑 아빠는 맞아. 중요한 사람이니까 안방에 맞아요. 자고 맞아요. 애들은 약간 부속품이야. 그래서 작은 방에 사는 거지. 저도 둘이 같이 사는데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예요. 전에 집도. 이번 집도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친구가 좀 더 보증금을 많이 내서 큰 방 쓰고 이번에는 제가 조금 거야. 더 많이 써서 큰 방 쓰고 이렇게 바꿨는데 근데 미래가 막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 근데 이게 아직 우리의 완전한 집이 완성되진 않았어. 여전히 방 두 개와 공용 공간이야. 근데 사실 집에 좀 더 다른 공간도 놓고 싶고 사람들이 초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고 할 때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게 아파트 도면이잖아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우리 둘이 안방을 쓰는 거 너무 이상한 일이고 결국 그러면 우왕님처럼 집을 지어야 되나? 이런 맞아요. 생각도 막 하게 지은 되고 지금 지은 집은 완전 똑같아 정말 공평하게 똑같은 방 사이즈로 했거든요.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집이 원룸 아니면 4인 가족에 맞춰진 집. 그 중간에 신혼부부용 집 있어요. 이렇게 셋밖에는 고를 수가 없고 이번에 그 공동체 주택에 지원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설계 도면을 보니까 거기는 또 뭐냐면 똑같은
똑같은 방이 세 개가 있고 아주 작은 공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거 나름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일 큰 방이랑 거실을 문을 떼서 이거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방을 좀 개조를 했거든요. 분연지책을 만들어서 방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1인 1인 1인의 쬐그만한 커뮤니티 공간인데로 간다 저희는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아니 여기서 9명이 어떻게 총회를 해? 그렇지. 없잖아요. 이거는 각자 주방에서 밥 먹고 방으로 들어가서 놀라는 그런 식의 공간인데 이건 또 제대로 된 건가? 배려가 부족하네요. 네. 어쨌든 공용 주택이면은 공용에서 쓰는 공간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진짜 같이 살기만 하는 거구나. 물어보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물어봐도 만들든가. 친구랑 같이 산다고 하면은 꼭 그걸 물어봐요. 친구는 결혼 언제 안 돼? 맞아. 아하. 결혼하면 또 어떻게? 약간 이런 느낌을 담아서 제 친구한테 그 얘기했더니 자기도 그 말 진짜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둘이 엄청 웃었죠. 맞아. 저희도 언니 결혼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동생분 결혼해서 나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두 분 결혼해서 나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근데 우리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걔네는 애 언제 낳는데? 이렇게 물어봐. 역시 결혼 다음에 출산. 끝나지 않아요 그 질문이. 부부랑 같이 산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부는 그럼 불편하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맞아. 너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거나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거야? 몰라요. 그냥 내 방에 같이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받아 쳐주거든요. 그럼 아이고 그럼 불편하지. 엄청 감정이입을 잘하셔. 나만의 일에. 난 별로 안 불편할 것 같은데. 근데 이해는 해요. 왜냐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도록 사회가 설계돼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결혼을 한 부부 위주로 모든 제도 뭐 주거, 보험, 의료, 기타 등등 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밖에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또 저희는 무슨 얘기도 많이 듣냐면 이렇게 사는 방법 있으면 결혼을 안 했을 거야. 이런 반응들 되게 많이 듣거든요. 중년, 여성, 기혼, 커뮤니티 이런 데서 저희 인기 되게 좋아요. 사실 결혼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주거와 경제다. 이런 합의가 네, 이루어진 그 세대에서 이 방법 말고도 주거, 경제 함께 할 수 있어요. 있으면 나는 이게 더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저희는 한편으로는 그게 굉장한 응원이고 해본 사람들이 그렇던데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젠가 그저껜가 무슨 만화를 한 컷을 봤는데 자립이라는 것에 대한 만화였는데 자립이라는 건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관계망 안에서 의존도를 낮추는 것 N분의 1을 많이 하는 것 네 이게 자립이고 그게 건강한 어른이다 라는 만화를 봤는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수혜자 법칙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요. 근데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아버린 게 지금의 가족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무겁죠. 네 너무 무겁죠. 맞아.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그건 거죠. 우리의 그 건강한 관계들을 여러 개를 만들고 거기에 다 연결이 잘 되어가서 살아가고 싶다? 가벼운 게 더 행복하다면 가벼우면 왜 안 돼? 지금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나의 행복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가능한 비용을 들여서 만들고 싶을 때 나는 우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원하는 가족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과 어떻게 함께 장기적으로 인생을 구축하고 싶지? 그게 어떤 공동체였으면 좋겠지? 질문해 보는 게 결혼이냐 피가 지나냐 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 아닐까? 나랑 같은 곳을 바라봐주는 사람들이랑 같은 공간에 살아가는데 그게 왜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저는 작년부터 그 같이 사는 친구랑 또 다른 같이 사는 친구들이랑 우연히 서로가 각자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우리 너무 삶에서 부족한 게 많다 이래가지고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콘텐츠를 보스턴 피플이라는 이름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한 게 아무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누군지 몰라요. 법이 우리가 누군지 지정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1인 가구인지 개인인지 부부인지 혈연인지 친족인지 그냥 이게 카테고라이징이 없으니까 생활동반자 관계를 위한 지원도 불가능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직면한 거 앞에서는 좀 주거 정책에 있어서 꼭 파트너 관계가 아니더라도 3, 4인 이상의 동거 가구로도 어떤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대출을 함께 받을 수 있다던가 그런 바운더리가 일단 주거 영역에서라도 좀 넓어졌으면 하는 게 저의 고민이고 저희는 집 세대주가 돌게임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동거인으로 가 있어요. 네 명의 집이 내 지분이 있어야지. 있는 집인데도 그것도 되게 서운하고 그렇다. 국가에게 서운합니다. 그렇다. 그리고 또 뭐 서류 같은 거 신청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돌김 외 2인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너무 서운해요. 그냥 법은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정말. 왜냐면 둘이는 부부니까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관계인데 저는 정말 그게 붙어있는 점처럼 제가 그들과 가족이 되려면 지금 법적으로 제가 호적 파고 거기 양자로 들어가야 돼요, 양자로. 그런 거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전 가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밑으로 들어가야 돼. 밑으로 들어가야 동등하지 않아. 저를 좀 인식해줄 수 있는 생활 동반자법? 이게 제일 급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험으로 해결 안 되는 병원비 지원해주는 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들 지금 가족 안에 넣어 있는 되게 많은 혜택들이 그 식구들에게만 주어져야 된다고 지금은 모두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쪼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주거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해놓은 사람과 의료보호자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걸 하나에 넣어서 해결하겠다는 방식보다는 위험 분산 투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생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생각해보면 주거도 있을 것이고 의료보건이랑 관련된 것도 있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사회보험비를 내줄 수 있는 관계라든지 법적으로 또 인정되는 공동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약한 결혼이라는 맥락이 아니라 시민과 시민들이 연대해서 서로 합의한다면 이런 식으로 가구를 꾸릴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폭넓게 보장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의 기조가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기조잖아요. 포용의 내용이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좋네요. 해외에서 No one left behind라고 단 한 명도 남겨놓고 맞아. 가지 않는다. 우린 다 같이 간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사실 혜택을 하나 만들고 이 플러스 혜택을 너네도 해줄게. 그래 너네도 해줄게. 동성결혼 너넨 좀 나중에 해줄게. 이런 식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문을 열어주는 열리는 방식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좋은 정책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주는 방식으로 지금은 2인 가구면 최저 얼마 3인 가구면 최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선별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좀 재구성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 가족이란 함께 미래를 상상하고 서로의 삶을 지지해주는 관계. 너가 행복해야 너의 삶이 잘 되어야 나의 삶도 행복해 라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관계. 저는 현재 제 인생에서 필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너를 지지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그런 존재들이 가족인 것 같아요. 저한테 가족은 블럭같이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으면서도 나를 돌보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돌보고 생각을 계속 나누는 존재 그런 게 저한테는 가족인 것 같아요.